뚜루뚜루, 지구의 가을은 정말 아름답지 않니? 온다. 아, 높고 파란 하늘, 울긋불긋 물든 나무. 뚜루뚜루는 좀 더 자고 싶다고. 가을은 남자의 계절. 이 가을, 빌딩은 고독에 취하고 싶다. 이게 무슨 냄새야? 무슨 가을 남자한테 응가 냄새가 나니? 응가 냄새라니? 난 청결한 가을 남자라고. 지금 빙빙이가 밟고 있는 은행 알들 때문이잖아. 으아, 은행나무 열매에서 고약한 냄새가 났네. 은행나무는 암컷과 수컷처럼 암나무와 수나무가 있는데, 암나무에 열리는 열매의 겉껍질에서 독한 냄새가 나는 거야. 예쁜 은행나무에서 왜 이렇게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야? 이 냄새 덕분에 은행나무는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라고. 에? 원시시대라고? 은행나무의 고약한 냄새는 천적을 쫓아내기 위한 수단이야. 독한 냄새는 벌레와 동물들을 멀리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전적이나 병 없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지. 은행나무는 자기 열매를 보호하고 종자를 퍼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냄새를 이용한 거네. 진짜 똑똑하다. 아무리 그래도 응가 냄새가 나는 은행나무를 굳이 가로수로 사용하는 것은 좀... 은행나무는 병충해가 없고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야. 그만큼 수명도 길고 공해에도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토질오염, 수질오염도 어느 정도 중화시킬 수 있거든. 그러니 가로수로는 최고 아니겠어? 그래, 인정! 그런데 아직 빙빙이 너한테 나는 은행알 냄새는 못 참겠다. 방울아, 뚜루뚜루 같이 가. 가을 남자 작전 실패다.